무너져버린 왕국, 타이탄족에게 납치된 공주. 그러나 여기 한 전사가 있으니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펄펄 끓는 용암 속이라도 풍덩 뛰어들 수는 있지만, 아 뜨거! 하여튼 공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우리의 주인공 젠. 그 피곤한 모험이 이제 시작된다. 쇽쇽 드라마 브레레레드 두 번째 작품, 아르고스의 전사. 혹시 지난주 줄거리를 기억하시는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막가파 스핑크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제인은 하늘의 디스크 암호를 얻게 되고, 타이탄이 디스크 암호의 힘을 이용해 암흑신 크로노스의 봉인을 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윽고 포세이도니아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지혜는 아레스의 신비석 옴파로스 등 희귀 아이템들을 챙겨가며 바다의 디스크 암호까지 손에 넣게 되는데, 왕국의 창시자인 아르고에게 하르모니아 공주의 행방을 들은 그는 지체 없이 하여튼 그 이름 어려운 산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앞을 거대한 나구찜 아니 고래 케투스가 막아서게 된다. 과연 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대화 타협으로. 와, 이 새끼라. 진작들. 배고파. 떡 하나쯤은 안 잡아먹지. 고래가 떡을 먹네? 하긴 송충이가 홍삼도 먹고 가지가 도라지 먹는 판에. 가만, 그러고 보니 좋은 게 있다. 자, 어디 이거나 먹어보라고. 어? 이게 뭐야? 난 자, 떡이 좋아. 떡을 달란 말이야. 케투스. 거대한 물고기 형상을 한 이 녀석은 다양한 패턴으로 냉기를 뿜고 돌진해 오는 스타일의 공격을 가해온다. 길을 파괴해가며 돌진해 올 때 미리 바다의 디스크 암호를 사용, 그 자리에서 회전시키는 기술을 걸어두도록 하자, 덮쳐오면서 스스로 자해하는 케투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타이밍을 놓치면 연속 공격을 당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하여간 타이밍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고생이다.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보스전에 적합한 저승의 디스크 암호를 쓰는 편이 더 손쉬울 수도 있다. 자, 하, 하. 너무해. 떡 하나 달랬다고 때리냐. 제법이군. 거대한 나구, 거대한 고래 케투스마저 물리치다니. 무슨 한가한 소리. 이번엔 내가 직접 상대하겠어. 그래 그래. 하지만 녀석의 실력을 엿보다가는 금코 다칠걸. 하긴 예언의 성취를 위해 결국 네 피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신은 그녀가 지길 바라는 건가요? 오, 동영상에서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르모니아 공주. 공경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눈은 역시 그녀와 닮은 것 같구만. 그건 야외라서 조명빨이 좋은 탓이에요. 그나저나 당신은. 아 잠깐, 아무래도 공주의 깜찍이가 도착한 모양이야. 깜찍. 아, 따사로운 햇빛, 시원한 파도 소리, 좋구만. 가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래, 그 떡 먹는 고래 때문에 정신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 같군. 일단 여기가 어딘지 좀 알아봐야겠다. 여긴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곳인데. 자,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까? 자. 역시 분위기가 영 뭔가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인데.
내 아들 시저리온.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우리 이집트를 침공한 아르고스 해군은 나의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아갔지. 나의 이름 클레오파트라와 영광의 이집트 왕조, 그리고 첫 출전이었던 나의 아들 시저리온까지. 죽음 앞에서 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타이탄의 고기를 먹었고 마침내 마인이 되어 아르고스를 괴멸시켰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내 원한이 사라지진 않아. 이제 남은 일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암흑신 크로노스를 부활시키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는 것뿐이다. 놀아줘! 놈을 해치워! 이런, 저 아줌마 또 사라져버렸네. 내 공주 내놓고 가! 놀아줘! 안 되겠군. 이 녀석들부터 처리 좀 해놓고. 야! 하자자자! 야! 하자자자! 리쿠션!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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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놀아줘! 놀아줘!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놀아줘! 참 것들! 놀아줘! 이런, 벌써 다 끝이야? 준비 운동도 안 되는군. 그나저나 이제 여기를 좀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곳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봉인으로 막혀 있군. 어딘가 장치가 있을 텐데. 일단 구석구석 철거를 해가면서 장치를 찾아보자. 원래 이런 데서 쏠쏠한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 가만. 여기가 좀 수상쩍은데. 어디? 자, 이런 아무것도 없나?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벽 뒤에 숨겨놨나? 어디 들어볼까? 옳다구나! 네미시스의 신비석이라 내 직감은 정확하다니까. 아마 다른 곳에도 좋은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야지. 아니, 이 동상도 뭔가 수상해. 어디 속에 뭐가 들었나 확인해볼까? 쨔! 호라, 이번엔 아테나의 신비석! 이거 오늘 수입이 아주 짭짤한데? 아테나의 신비석, 디스크 아머에 장착하게 되면 방어력을? 어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할 수밖에, 내 대사다. 꼬마, 미안스럽습니다. 미안스러우면 끝나고 밥 사라. 3만원짜리 한정식 맛있는 데 있다. 아테나의 신비석, 디스크 아머에 장착하게 되면 방어력을 상승시켜주는 신비석이다. 그리고 네메시스의 신비석은 캔슬 공격으로 보다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엔진한 사이에 봉인을 푸는 장치를 찾아냈는데 이것도 청동하러잖아? 그, 어떻게 매주 나오냐? 누구 허리 무너지는 꼴 보려고 그래? 진짜... 여기에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청동화로는 원래 이 게임에 여러 번 나온다. 수백 번은 아니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허리를 단련시켜 강한 남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작사의 배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내 생각이다. 허리는... 허리는... 아... 여기까지... 그... 내 허리... 근데 이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 중엔 파스는 없냐? 매번 무거운 청동화로나 들게 하고 진짜 주인공 허리가 무슨 줄 아냐? 파스라도 붙이게 해줘야지! 정부는 출연료 외에 파스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그... 흔히 높은 데서 뛰어내렸더니 허리가 더 아프네 그려. 에케... 그래, 설마 주인공 허리를 보장내게 하겠어? 으쨔쨔! 자자자자자자 차! 하나 둘 셋 차! 둘 둘 셋 차! 셋 둘 셋 차! 그쪽으로 가겠어요. 차! 쭉쭉 차! 거봐, 하나도 안 아프잖아.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다. 안 아파. 진짜로 아프다.
버리라. 그나저나 여기 웬 통로가 있잖아. 어디 들어가 볼까? 어허, 이 안에 뭔가 또 들은 거지? 자, 고! 집이여 소사라! 새로운 스킬 리프트! 디스크 아머의 긴 리치를 이용해서 단숨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허공에 매달린 여러 개의 스윙 타켓을 이용해서 발판이 없는 허공을 마치 치타! 아니, 타잔처럼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팬티를 입고 노래를 한다. 아니, 돌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청동화로야? 이 게임 정말 잔인한 게임이야. 일단 들고 보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나의 힘을 보시라. 어쨌든 봉인이 풀렸으니 밖으로 나가보자. 헤츠! 정말 엄청난 탑이군. 저 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마도, 하지만 저 안에 만만치 않은 트랩들이 나를 기다리겠지. 그래, 하지만 그래봤자 필살기를 쓰면 된다고. 시간 관계상 게임에는 안 나오는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필살기의 이름은 편집. 제는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며 탑 꼭대기까지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지만 전부 잘랐다. 아, 탑 꼭대기에서 제는 또 어떤 적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라? 아무것도 없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건... 어떤 놈이 방해하는 거야, 죽고 싶어? 베베베베베베베베? 바보 아니야. 뭐야, 넌 1회에서 날 습격했던 바로 그 괴물이로구나? 시끄러워! 일주일 만에 소식 왔는데 방해했으니까 그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뭘 방해했다고 이렇게 팔광이야. 진짜 따라하지마. 난 화장실이 무섭다. 연비약을 진작 먹었어야지. 이걸 누가 내 부끄러운 비밀을 알아차리다니.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대. 지 입으로 떠벌려놓고선 이제 와서. 하여간 나도 맞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어째 1회에서 사정없이 날 때려 눕혔으니 이번엔 내가 쓴맛을 보여줄 차례다. 하자차! 젠, 미노타우루스는 왼팔에 방패를 차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노려서 공격해야 돼요. 정면과 왼쪽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왼쪽으로. 아, 아니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 아니 아니야, 오른쪽이 맞지. 아 진짜 공주, 도대체 오른쪽이란 거요, 왼쪽이란 거야? 미노타우루스, 거대한 덩치에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이 녀석은 왼팔에 방패를 차고 있고 정면에서는 가드 블룽의 기술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이나 등 뒤를 노려서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른쪽이란 미노타우루스의 오른쪽이다. 즉 우리가 볼 때 왼쪽이란 얘기다. 꼭 반대로 하고 게시판에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길 가르쳐줄 때 꼭 우회전, 좌회전 헷갈려서 사람 고생만 시킨다. 아차, 차, 하, 아, 많이 아플 거야. 아프잖아. 자, 얼마나 아픈데? 좋아. 가스나 난 봐서 줄까? 자, 자 허리에서 뛰어 가져가. 왜 내 칼은 안 나가는 거야? 그게 칼이냐? 시칼이지. 내 집 시칼은 이렇게 쓸 때나 쓰라 그거.
기분, 너무 자. 많이 먹었네, 그 관절이 아프네. 관절에는 코토톱! 시끄러워! 자. 아, 좀, 이제 좀 사라져줄래? 나도 부르고 싶지만 아직 에너지가 남았더라. 에너지 얼마큼 남았는데? 안 그랬죠, 지 좋아, 마지막 마무리로 소환술 불러보자. 나와라, 케비로스! 나와라, 케이비러스! 그러나 몸만 가벼웠더라면 부디 1승에서 못한 볼일 저승에서나마 해결하길 바란다, 바보. 가진 고생 끝에 라비린토스 미궁을 돌파하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미노타우루스마저 쓰러뜨린 젠. 이제 남은 것은 공주가 잡혀있는 오트리우스 산으로 달려가는 일뿐이다. 그러나 갈수록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적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인지. 아, 다음 회엔 또 얼마나 어려운 이름들이 해설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인지 혀가 걱정이다. 쇽쇽 드라마 부르르르르 아르고스의 전사,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하시라. 안녕하세요. 비운의 이집트 여왕. 한때 세계 최고 미인으로 불렸던 클레오파트라. 지금은 타이탄족으로 귀순한 에퀴드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라비린토스 미궁과 미노타우루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그리스 신화 속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왕은 명장 다이달로스에게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미궁을 만들게 하고 미노타우루스를 그 안에 가두게 되죠. 그 미궁이 바로 라비린토스 미궁입니다. 그 후로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살던 미노타우루스는 결국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손에 죽게 되고요. 테세우스는 들어가기 전에 풀어둔 실타래 덕분에 미궁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르고스의 전사에서 라비린토스 미궁에 미노타우루스가 등장하는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네, 아르고스의 전사와 함께하는 신화 해설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저 에퀴드나와 함께 라비린토스 미궁 그리고 미노타우루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깐! 이번 주엔 늦지 않게 도착이다. 늦지 않게 온 건 좋은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 이카로스가 안내할 차례거든. 잠시만 비켜주시지. 쇽쇽 드라마 프리리리리 아르고스의 전사. 온게임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쇽쇽 드라마를 찾아주세요. 재미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밑바닥 다 나온다. 역시 주인공은 외로워.